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새알람입니다. 자, 오늘은 올 겨울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사실 눈 때문에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새알람 구독자분들은 아마 유막 제거하고 발스 코팅이 돼 있어서 그나마 시야 확보에 좀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겨울철에 빗대어서 유리발스 코팅이 왜 중요하다 말씀드리면, 우선은 발스 코팅이 되어 있으면 눈이 내려도 금방 녹아버립니다. 올겨울의 특징이 눈이 정말 많이 내리는데 날씨까지 정말 추워가지고 내리자마자 녹는 게 안 보였어요. 그대로 거의 얼거나 와이퍼질을 해도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나거나, 그러한 증상들을 유리바이스 코팅제가 잡아줘요. 어는 빙점도 낮춰주고 와이퍼에도 문제가 없어지고, 그다음 일단 시야 확보가 확실히 된다는 거. 워셔액을 쏴도 깔끔하게 제거가 되고, 유리바이스 코팅이 안 돼 있는 차량들은 아마 올 겨울에 아무리 워셔액을 쏘셔도 더럽다고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어쨌든 코팅이 중요하다 이건데. 그렇지. 저희가 오늘 촬영할 영상 주제는 이 유리바스 코팅제하고 이 유리에도 사용 가능한 왁스를 사용해보면서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한 비교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유리바스 코팅이 짱짱하게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크게 정보를 얻진 못하실 거고, 아직 나는 유막 제거도 안 해봤다, 뭐 유리바스 코팅도 아직 안 해봤다, 그리고 나는 유리에도 사용 가능한 왁스를 유리에도 바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일단은 진짜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차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유막 제거도 안 돼 있고, 우선은 유리 상태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유막 제거를 하기 전에 기존에 이렇게 주행하면서 달라붙었던 먼지들이랑 이물질들을 다 떼줘야 돼요. 그래서 프리워시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물리적인 힘이 들어가는 카잔프 작업이 꼼꼼하게 들어가면 들어가줄수록 유막 제거할 때 여러분들이 좀 더 편리하십니다. 오염물질 제거를 해줘야지 이 코팅도 잘 먹으니까 항상 코팅 전에 오염물질 잘 제거를 해주셔야 합니다. 와이퍼도 들어주고 이 구석구석까지 유리란 유리는 전부 다 미트가 가능하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든 세정 작업은 전부 다 끝났고 유리가 아까보다는 확실히 깔끔해졌어요. 근데 지금 물이 보면은 유막이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아, 껴있어 껴있어. 제가 유막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간단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게 유리에 기름이 낀 겁니다. 기름이 껴서 물을 뿌렸을 때 기름막이 유리를 시야를 굉장히 더럽혀 보이게 해요. 그치? 굉장히 시야 확보가 안 되게끔 나오고 물 튕겨내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게 튕겨냅니다. 이거를 바깥쪽에서 한번 제가 물을 뿌려보고, 안쪽에서 뿌리면 안 되지? 자, 바깥쪽에서 뿌려서 안쪽 카메라로 잡아서 운전자 시점에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뿌려봅시다.
지금처럼 기름막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물을 계속 이상하게 밀어내고 있고 물을 잘못 머금고 있어요. 이러니 앞이 보일 수가 없죠. 이게 만약에 눈이었으면 더더욱 안 보입니다. 물이 뭉툭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일단은 굉장히 안 된다는 거. 여기에 백날 워셔에 뿌려봐야 절대로 이 유막은 지울 수가 없어요. 이러니 앞이 안 보이지. 자, 내 차에 유막이 있는 점인지 테스트하는 방법. 만약에 물을 뿌리고서 이렇게 만져봤을 때 이렇게 밀어낸다. 기름이 밀어내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내 차는 유막 제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100% 있습니다. 유막 제거제를 하기 위해서 이 유막 제거제하고 저번 패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 저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 받으세요. 우선은 저희가 가장 선호하는 패드와 가장 선호하는 유막 제거제예요. 국산의 힘이랄까? 그렇지, 그렇지. 일본 걸 쓸 이유가 없어요. 자, 우선은 이 약품은 유막을 없애주는 약품이에요. 그래서 유리에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앞면, 옆면, 후면 전부 다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고 잠깐 켰어요? 티네. 살살 좀 해요. 살살 좀. 유막 제거는 이왕 한번 하실 때 약품을 너무 아끼지 마시고 그냥 한번 하실 때 깔끔하게 제거하시는 게 좋아요.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지워주면 됩니다. 일단은 유막 제거에 관련된 영상은 세알람에도 많으니까 저희가 여기다가 이쪽인가? 이쪽 이쪽 영상에서 보면 이쪽 이쪽에다가 저희가 유막 제거 관련된 제품이랑 뭐 내용 영상을 좀 남겨놓을게요. 또 이게 이 부분이 좀 지루하고 또 약간 좀 힘이 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유막 제거는 진짜 누누이 말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한 번만 자르놓으면 차 팔 때까지 할 일이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치 그치. 그래서 와이퍼까지 안전하게 들어주시고서 구석구석 다 해주시면 좋습니다. 헉! 죽어! 자, 유막이 일단은 어느 정도 제거가 된 것 같다 싶으면 이때 고압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아. 와이퍼를 조심해서 쏘세요. 이게 쾅 닫히면 유리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쵸. 네, 고압수 눌러줄게요. 네, 아, 보충제. As the days, they get shorter, we have reason. 자, 유리발스 코팅이? 아니, 발스 코팅이래, 참. 아유, 그랬으면 좋겠다. 아. 자, 유막 제거가 잘 됐습니다. 이렇게 물을 머금고 있는 상태가 되면은 말 그대로 유리 위에 기름이 없기 때문에 유리 위에 물만 남아있겠죠? 그렇지. 유막 제거가 아주 잘 됐습니다. 아, 아. 거기 또 유막 제거를 묻히시면 어떡해요, 손에 있는 거를. 손에 있는 게 묻었나 봐요. 이렇게 하면 다시 고압수를 일단 한번 쏴주셔야 돼요. 아, 좀 더 써면 되니까. 이러지 말라고 내가 일부러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사실 나도 좀 묻긴 했어. 뭐 뒤돌이 놓고 나한테만 뭐라고? 그리고 이 끄트머리 나 사실 유막 제거 좀 잘 안 된. 아,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야, 그리고 와이퍼에 엄청 묻어있네 지금. 왜 여기 묻었지? 이제 여기 지금 물기를 머금고 있으니까 드라잉 존으로 이동을 해서 물기를 제거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드라잉 타월이 꼭 새거나 혹은 정말 유분기 없는 깔끔한 거여야 됩니다. 뭐 습식 코팅제를 사용했거나 그걸로 왁스를 닦으셨거나 해서 타월에 유분기가 묻어 있고 지금 이렇게 유막 제거 잘 된 유리에다가 유분기 있는 타월을 사용해버리면 그대로 다시 기름이 여기 묻겠죠? 원상 먹고 되는 거야. 다시 유막 생기는 거야. 관련된 영상 여기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가능한 한 셋 타월이나 깔끔한 타월로. 아, 드라잉 타월 주세요. 드라잉 타월이요. 여기 옆에 있잖아, 이 새끼야. 그걸 왜 거기서 왜 이러고 있어? 여기 있는데. 드라잉 타월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거. 자, 유리에 유막 제거를 해놓고서 유리에도 뿌려도 되는 코팅제를 발라놔도 발스 코팅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오늘 해소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쪽 반은 도장면에 사용하는 코팅제를 사용할 거고 저쪽은 유리 전용 발스 코팅제를 사용해 볼 거예요. 유리 발스 코팅제가 이게 그 제품마다 그 작업하는 방식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그 제품들 상세 페이지를 한번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리발스 코팅제가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거나 혹은 뭐 입소문이 잘 난 거 뭐 아무튼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본인의 선택에 따라 뭐 달라지는 거지. 자, 저도 반을 벌써부터 좀 무서워. 넉넉하게 뿌려볼게요. 와이퍼 들고 여기도 해줘야 돼요. 네. 벌써부터 딱 유분기가 나는 게 보이는 것 같아. 지금 작업 방식을 봤을 때는 지금 동규가 사용했던 일반 물왁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업이 다 끝났어요. 전에.
근데 제가 지금 사용한 이 유리바스 코팅제는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5분에서 10분 기다리신 다음에 버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작업석으로 봤을 때는 저 무락스가 좀 더 편해 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그냥 여기 막 도장만 하다가 에이씨 여기도 뿌려내서 그냥 막 뿌리는 거라고, 이게 그치. 유리에 사용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모르면서 유리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 자, 이 작업은 전부 다 끝이 났고 이 유리바스 코팅제하고 무락스하고 이 보합수를 한번 뿌려보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아까 기름막이 다시 형성된 느낌이 나죠? 유막이 다시 생긴 것 같은 느낌이야. 반면에 유리 전용 코팅제 쪽은 확실히 굉장히 이쁩니다. 아, 비딩 봤어 이거? 되게 이쁘더라. 제품 괜찮다. 경화도 안 했는데 일단 뭐 잘 나오네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유리 유막 제거를 하고 나신 뒤에는 무조건 유리 전용 발수 코팅제를 입히셔야 된다. 야. 이런 거 입혀봐야 소용이 없다. 근데 이 무락스를 만드는 제조사에서도 이 무락스는 유리에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유리에 쓰면은 이런 효과가 나와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이렇게 그림이나 사진 혹은 동영상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 그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거짓은 아니에요. 그거는 좀 이따 제가 다시 설명해드리고. 자, 왜 무락스랑 유리바이스 코팅제랑 똑같이 이렇게 물을 튕겨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유리바이스 코팅제는 왜 유리에 잘 달라붙고 무락스는 왜 못 붙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 네. 뭐야? 박사님이세요? 아, 예. 초청받았습니다. 아, 예. 네, 일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차이점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네? 박사님 도로 하는 거 임마. 예, 아, 예. 박사님. 말씀해주세요. 무시하는 거야? 나 간다? 아, 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유리바이스 코팅제의 성분이 크게 보면은 불소계열하고 유리 전용 실런트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유리에 접착이 잘 돼가지고 이 유리바이스 코팅제를 사용했을 때는 지속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저런 무락스들은 SiO2하고 뭐 실런트, 뭐 카나노바 이런 애들은 유리하고는 그렇게 궁합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 저런 무락스들을 발라봤자 뭐 지속기간은 한 달, 2 달? 그치, 그치. 네. 이 성분 차이 때문에 이 지속성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리에다가 써도 되는 무락스를 언제 어떻게 쓰면 좋냐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보통 일반 우리가 도장면에 사용하는 왁스 코팅제들은 지속기간이 1개월, 뭐 길게는 3개월 이 정도 수준인데 유리는 6개월, 뭐 1년, 2년 이런 식으로 엄청 지속기간이 길어요. 그렇지. 근데 유리바이스 코팅제도 무적은 아니란 말이죠. 적당히 씻겨주고 관리를 해줘야지 그렇게 오래 간단 말이죠. 근데 유리바이스 코팅제가 뭐 양이 적잖아. 아까 그거 어딨죠? 아까 그게 네. 얘기요. 네, 뭐 유리바이스 코팅제가 저 정도 양이에요. 뭐 한 2대, 3대 정도 하면은 끝나는데 내가 유리바이스 코팅이 잘 돼 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는 비딩도 좀 죽고 유리바이스 코팅이 좀 죽은 것 같아라고 했을 때 그때 뿌려주시면은 효과를 바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아, 유지보수용으로 사용하면 된다? 거기 한번 뿌려주세요. 아, 제, 네. 제가 썼던 타월이 거기 있나요? 아, 거기에요? 아, 여기에요. 여기에요. 지금 여기다 왁스를 먼저 발라놨잖아요. 게다가 유막제거를 이미 해놓고 왁스를 발랐으니까
여기다가 유리바이스 코팅제 한번 입혀줘. 나도 이건 궁금했어 근데. 아 바꿔가지고? 어.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하긴 하지. 하지 말까요? 회원님. 그래, 하지 맙시다. 왜 안 해? 자 아까 비딩이나 유리바이스 퍼포먼스가 굉장히 이뻤어요. 근데 왁스를 발라놓으면 더 이뻐집니다. 특히나 이제 유리바이스 코팅이 좀 손상됐을 때는 거의 원상복구로 돌아옵니다. 처음 시공한 그 느낌 그대로. 그렇죠. 자, 일단은... 좀 보세요. 자, 드라잉 타월 좀 주세요. 어디 있어요? 어디에요? 드라잉 타월. 어디에요? 여기에요? 드라잉 타월. 예, 궁금하긴 하다, 근데 진짜. 저희도 사실 세차 방법이 거의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해보지는 않는데 아마 저희처럼 이렇게 해보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가만히 시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제가 또 박사님도 초빙을 해왔기 때문에 자칭 박사님. 네. 욱박사라고 해주세요. 예? 욱박사라고. 욱병 아 박사요? 그치 박사요. 아 저도 욱 비읍 비읍 아니세요? 욱 비읍 박사 얘기하시는 거죠? 아 야 박사요 박사. 그쵸? 예. 욱병 욱 비읍 비읍. 이름을 바꿔야 돼. 닥터로 바꿔야 돼. 아, 뭐요? 지금 의사요? 자 저쪽 유리바이스 코팅이 먼저 돼 있던 면 먼저 물을 써볼게요. 근데 아까 유리바이스 코팅제 퍼포먼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티가 안 날 수도 있는데 하나 확실한 거는 유리바이스 코팅제가 좀 깨졌을 때 발라주면은 거의 처음 상태 그대로 돌아온다는 점만 알고 계세요. 아, 유지연수가 된다 이거지. 물을 써볼게요. 쏴주세요. 우선 유리발수를 했던 데에다가 블레저 덧발랐을 때는 뭐 비딩이 더 작아진 것 같지 않아? 어 비딩도 더 작아지고 비딩이 진짜 더 작아진 느낌은 있어요. 아 성능이 안 좋아질 수가 없어 덧발랐기 때문에. 좋아지면 좋아졌지 안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무락스를 먼저 써봤던 데를 써볼게요. 우선은 여러분들 차이점이 좀 보이시나요? 잘 보면은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고압수를 쏘면은 비딩들이 정말 촘촘하게 이쁘게 쫙 펴지는데 여기는 물길이 물 덩어리가 뭉치는 모습이 보여요. 아까처럼 유분기가 살짝 묻어있을 때처럼 물이 좀 줄기체로 싹 뭉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신기하다. 이게 유리바이스 코팅제가 오늘은 이 제품에 대해서 언급이나 뭐 리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제품이 좀 특이했던 게 그냥 말해도 되나? 그러니까 이게 뭐 특허를 받아가지고 사실 기존에 있는 코팅층도 침투를 해서 들어가서 유리바이스 코팅층이 레이어링도 잘 되고 뭐 그런 코팅제라고 해요. 그래서 되나 이게? 뭐 왠지 이거,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진짜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만약에 무락스를 먼저 바르고 유리바이스를 발라봤을 때 차이점을 아시는 분들 댓글 한 번만 달아주세요. 근데 일단은 그럴싸하기는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아주 저쪽하진 않다는 거. 아, 마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확히 보여드려야지. 저쪽을 먼저 보여드리고 이쪽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확실히 보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 비딩 가게 차이도 있고 비딩이 얼마나 이쁘게 동그랗게 나오냐의 차이도 있고요. 물을 쌌을 때 확실히 여기 조금 뭉쳐. 뭉쳤다가 좀 비딩이 생기고 이쪽은 바로 비딩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쪽은 또 물이 흘러내릴 때 올챙이 꼬리를 길게 남기고 저쪽은 물방울만 딱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우선은 여러분들은 절대 물악스 먼저 사용을 하지 마세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지. 물악스를 먼저 사용하면 왜 안 되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점착도 잘 안 되지만은 그 물악스로 인해서 유막이 다시 생깁니다. 아까 지금처럼 유리바이스를 두 번째 입혔을 때 말고 처음 왁스를 입혔을 때 보면은 막 유분 낀 것처럼 물이 좀 뭐랄까 그냥 유막 같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유막이 낍니다. 근데 반면에 유리바이스 코팅을 먼저 해두면은 그 위에 유막이 낄 수가 없어요. 유막이 생기지가 않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프리워시랑 뭐 화장품을 깔끔하게만 해주면 쌓일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될 거 뭐 아까 뭐 불소계열에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어. 사실 뭐 과학적 용어 우리가 세차하면서 그렇게까지 디테일하면 또 재미도 있겠지만 뭐 일반인이 봤을 때는 그렇게 또 뭐 머리 아픈 내용이니까 유리는 유리 전용 발스코팅기를 먼저 입혀주면 된다. 유막 제거를 잘하고 물악스를 얹으면 유막이 다시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유막 제거하고 유리 바이스 코팅을 입혀주고 그 다음 유리에도 사용이 가능한 코팅제를 유리에 발라주면 지속이 오래가고 더 이쁘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이왕 내가 애정을 갖고 있는 첫 차든 중고차든 사셨다면 맨 처음 유리 관리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이게 겨울에도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정말 저는 장담합니다. 1년 내내 그냥? 그럼.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유리 발수 코팅제를 사용해봤는데 괜히 유리 전용 코팅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돈을 아끼신다고 뭐 그냥 왁스를 발라시 말고 맨 처음에는 본인의 차를 좀 더 지키고 본인의 시야 확보 안전을 위해서라도 항상 처음에는 유리 발수 코팅제 작업을 해주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 더 요즘 마트에서 판매하는 것 중에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뿌리는 유리 바이스 코팅기에서 막 스프레이로 뿌린 타입들이 있어요. 브랜드 언급은 안 하는데 그거랑 이거랑 얼마나 차이나요? 뭐 가격면에서도 그게 더 쉬워 보이고 가격도 싸고 이렇게 뭐 생각이 드시는 건 당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장담컨대 180도 차이 납니다. 완전히 다른 성능과 지속력과 뭐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예요. 그거랑 이 제품들하고는 자, 올겨울에 눈 때문에 정말 많이 고생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여기 허옇게 다 떠 있을 거야. 막. 그치, 와이퍼 안 지나가네 그냥 자국 있고 와이퍼도 이제 겨울에 한번 사용하시고 교체할 때가 됐다라고 하면 와이퍼부터 유리바이스 코팅까지 다 해놓으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와이퍼를 2년 정도 갈지 않았어요. 유리바이스 코팅을 혼자 이제 할 수 있겠다 하고 이제 알고 난 뒤로는 아직까지도 유막이 생기지도 않았고 와이퍼도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안전에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시야 확보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나눠드렸고 다음에는 더 좋은 새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것도 맞아. 이왕 새알람 구독자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셨다 그러면 저희가 그 다음 편이나 다다음 편이나 뭐 아무튼 조만간에 그래핀이랑 유리바이스 코팅제 둘 중에 하나는 어떤 게 더 좋을지도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아, 또 비교를 해보면 좋겠다. 한쪽은 그래핀 바르고 한쪽은 진짜 유리바이스 코팅제 발라서 누가 더 좋은지 맞짱을 뜨게 하는 거야. 맞짱을. 아무튼 다음에는 더 좋은 세차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 Style is classic in a modern way. Never dance with you, I dance the night away. If we keep our good intentions and sell what we don't need, then life will bring us more than we can keep. Well, even if I met you in another life, still feel like I would end up with you. You got this kind of energy that makes me smile. I just want